파악 여러분 헌터 파악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한번 물면 안 놓는 자라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자라를 잡으러 가가지고 자라를 잡아서 한번 바로 초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자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으러 가기 싫어요. 같이 물리러 가요. 레츠 고. 참고로 여러분 저수지 같은 데 갔을 때 자라가 간혹 가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귀엽다고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 물리잖아요, 얘네가 안 놔요. 손가락 그냥 바로.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라를 잡으려고 한탄강으로 왔습니다. 근데 자라가 사실 잡아서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양식만 먹을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미 양식 자라를 하나 주문을 해놨고 자연산 자라도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탄강 하면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한탄강 정연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촬영한 사람 누구예요? 보고 형 왔어? 보고입니다. 자, 오늘 은혜도 같이 왔는데 은혜는 잡는 거는 좀 위험해가지고요 잡지는 않고 같이 먹어야죠. 아니, 여기 자라 팔꿈치 한번 먹어봐. 아니야, 미친놈. 이럴 때는 어부님이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 이따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랑 이제 어부님이랑 잡으러 한번 둘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한번 가능한가요? 레츠! 오. 자, 그럼 제가 한탕 오자마자 대형 자라 발견했습니다. 오늘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한탄강에 도착했는데 여기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저번에 저랑 어부님이랑 엘사 복장 입고 얼음 깨기 했던 데 있죠. 아주 치욕스러운 장소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 여러분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물로 가가지고 자라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 근데 이... 한번 해주시네요. 자라 있을까요 어부님? 지금 딱 잘 나오더라고요. 눈 색깔이랑 똑같아요. 아 얘네는 통발에 걸리지 않으면 잡기 힘들겠네요. 못 잡아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자연산 자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잡아서 먹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어차피 그물에 있기 때문에 다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출 작전. 네. 다 방생했습니다. 네. 구출 작전 하고 양식은 처먹을게요. 편하게 타세요. 다리 안 틀어도 돼요. 밤에 안 털고 욕하시더라고요. 자 저 탔습니다. 어부님 타세요. 다리 좀 털고. 오늘 몇 개 걷나요? 강망 두 개, 통발 한 줄. 통발 한 줄에 다섯 개가 들었죠, 통발. 네.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항상 근데 제가 어부님 목표 딱 두고 오면 목표 달성하거든요. 저번에 쏘가리도 한 여섯 마리 잡아버리고. 너무 좋았어요. 슬러지가 많이 꼈다. 이렇게 슬러지가 많이 끼면 잘 없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낫댔다. 어부님 저 표정 알거든요.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밑받치십니다 또. 오오! 아 맞네 맞네. 많은데요 어부님? 작보기. 근데 작보기 매운탕 세천가든에서 너무 맛있게 팔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오야. 오 좋네요. 한탄강 미밀고기. 야롱보. 이야 꺽지도 있네. 자 여러분 이게 꺽지입니다. 저번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꺽지 외에도. 이거 놔주는 건가요? 아니요. 꺽지는 원래 좀 작아서. 그죠? 아 뭐야 이거. 자 옴깨구리입니다. 얘들은 놔줄게요. 옴깨구리라도 잡으면 안 돼요. 어?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들거지. 어?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근데 얼굴에 왜 돌기가 이렇게 나있죠? 이거 놔줄까요? 뭔가 불안하죠? 네. 어, 야 가라.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 배에 알가 진 것 같아서. 누치죠? 참마자. 아 참. 세천가는 가고 싶나 봐. 참마자입니다. 누치랑 굉장히 비슷해. 알가 진 것 같아요? 네. 아 빵빵하네. 살려있어. 아 역시 어부님 요새 민심 찾느라. 민심 망가진 적은 없지만. 아 이게 다 돈인데 어부님한테. 자 이거 놔줄게요. 제가 한 5천만이 났거든요. 적금이네. 똥사리. 저 여러분 얼룩똥사리라고 하는 건데 민물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육식성이고 먹으면 맛있죠? 맛있대요. 네 킵. 뭐예요 이거? 태코미꿀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입에 가시가 있어요. 무나요 그래서? 위험하진 않은데 빵꾸밖에 안 나요. 주둥이 봐라. 야 몇 가지 있죠? 아니요 어디요? 저기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아 이게 가시구나. 양옆으로 약간 멧돼지처럼 나 있네요. 얘 먹을 건가요? 맛있대요. 키 납자로 살려줘요. 얘 납자로는 어부님이 다 살려주세요. 맛이 없거든요. 매운탕이 안 나요. 탈락. 이게 참중고기요. 이게 참중고기구나. 참컷. 어 어떻게 하세요? 발색이 달라요. 아 그래요? 수컷은 엄청 청동색을 띄고 있어요. 먹나요 얘? 이거는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살려줘요. 아 그래요? 관상어는 좀 살려주게 되더라고요. 아 굉장히 고민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져가긴 해. 놔줄까요? 네. 방세. 참중고기 맛있다 들어가지고. 그래요? 얘 뭐예요? 대농갱이. 아 대농갱이구나. 좀 작은 편이에요. 먹나요? 먹긴 먹는데 좀 작으니까. 아 방세. 대가 좀 뭐 먹은 것 같아요. 알은 아니겠죠? 알일 수도 있어요. 아 알이에요? 아 이거 알 하면 방생 맞죠? 네 알탕. 방세. 요 정도면 잡고기 1인분 되나요? 대짜. 대짜 1인분 정도? 네. 얼마예요? 5만원이요. 5만원 벌었다. 아싸. 뭐가 있는 것 같아. 오 뭐 있네 뭐 있네. 제가 돌려드릴게요. 이야 아, 찍기 좋은 각도로 또. 오, 야, 벌써 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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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장어. 장어예요? 근데 자라가 없어서 불안하네요. 오, 진짜 장어다. 오래무지 개 크다. 오래 흥분했네. 개물이다, 이렇게. 옴깨구리 개 많다. 물수제비. 자,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매운탕에 갈아버리면 롯데기 때문에. 오, 얘가 스콧이에요. 뭐예요? 참중이. 아, 오, 발색이 예쁘네. 놔주나요? 먹나요? 아까 맛있다 그랬잖아요. 장어. 이야, 근데 금지체장인가요? 예, 금지체장. 아이고, 여러분. 이게 물죠? 물죠. 목 잡으면 되죠? 예. 네. 이렇게 잡으면. 오, 예, 예. 물 넣고 이거 몸 타는 거 보세요. 놔줄까요? 네,
나중에. 얘 어차피 커서 또 만나죠, 어부님이랑. 적금. 적금. 야! 야! 여러분, 걔 대물 필러 맞은 키갈, 키갈. 와. 흘려줘요. 어? 왜요? 얘가 뻥뻥이에요. 임신이에요? 네. 아, 그러네. 사이즈가 큰 애일수록 알이 더 많이 가져있어요. 한 7,000? 7,000마리? 네. 슬라이딩해서 가라. 어, 배영. 얘 뭐예요? 이거 참마자인데. 어, 색이 다르네. 이거는 네. 수컷이에요. 이것도 먹죠? 최고죠. 이거 암컷. 얘는 또 놔주나요? 네, 알뱅거 다 가서 산란해가지고 나중에 어부님 부자 만들어줘라. 아, 이거 너도 가라. 암컷 세 마리잖아요? 네. 수컷 한 마리 살려줘야 돼요. 어허. 얘가 있어야 또 산란하니까. 얘들 붕가붕가를 위해서. 좋은 놈들아. 3대 1이구만. 얘는 뭐예요? 얘 갈견이요. 갈견이 원래 이렇게 커요? 왜 이렇게 크지? 어. 돌기 있어요. 아, 그러네. 수컷들이 돌기가 있나? 그러네. 약간 얘네 맞짱 뜨는 그런 건가? 얘네 입으로 써나 봐. 어? 기분 좋겠다. 얘는 없어요, 암컷은. 어, 그러네. 암컷은 여기 맨질맨질합니다. 아, 아 예, 예, 먹어야죠. 매운탕에 가는 순간 세청 가든 리뷰 하나 올라오면 끝납니다. 무슨 동맛이 나요? 마지막 강마 한번 보겠습니다. 쟤 돌려주고? 어, 려조 승려. 엘사 옷이 상상 가는데요. 진짜요? 마지막 강망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오, 큰 거 있다, 큰 거 있다. 아, 얼음치요. 천연기념물 뭐 얼음치. 눈치가 없네. 저 이 녀석이 바로 얼음치라고 하는 녀석인데 천연기념물이에요. 어, 이런 거 있으면 잡아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점, 어우, 튕겼네, 리발렛기. 여러분, 빠가살 있습니다. 요 정도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딱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강망 하나를 꺼내봤는데, 지금 빵꾸가 좀 크게 나가지고, 요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수선, 오! 바로 수선하신다고 합니다. 진짜 여기 첫 번째 강망을 꺼냈는데, 고기가 아예 안 들어있었어요. 왜 빵꾸가 나는 걸까요? 참게가 범인이. 어쩐지, 어부님 매운탕에 참게 그냥 가차없이 넣더라고요. 삼계탕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갑각류 사이코패스. 자,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강망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자라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양식 어차피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먹으면 됩니다. 이거 살았나요? 글쎄요, 제가 여길로 시켜놔가지고. 안 뜯어봤어요, 아예. 아, 진짜요? 근데 살짝 스타골에 네. 빵꾸가 나있더라고요. 송구멍처럼. 제가 활자로로 시켰어요. 네? 자, 이제 한탕아 청년 세탁 사장님께서 지금 수선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해두고, 다음 강망 바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밑에 있구나. 나왔다. 오, 참 개랬기 저거. 오이. 자,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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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오! 여러분, 진짜 커요. 저거 보이시죠? 역시! 야, 여기 뭐야. 자라 맛이네. 믿고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입니다. 자라 살아있어요? 뭐야, 뭐야. 네 마리야. 자, 여러분, 이 자라가 치약력이 엄청나고, 한번 물면 안 놓는 렉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야, 입 벌리고 이거 보세요. 뭐 물릴 거 있나요? 우와, 얘 안 놔요? 네. 어, 놔요. 놀아 그러니까 너네. 아, 얘네 공격성이 엄청납니다. 잡으면 바로 입부터 벌린 거 보이시죠? 여기서 갖다 주면은 바로 무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사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작은 요 자라 있죠? 얘들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자, 잘 가. 얘, 오, 야, 바로 들어간다. 덕다이빙 개잘하네. 얘는 좀 더 크네요. 얘 물갈퀴 보시면은 수영을 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는 육지로 잘 안 올라오죠. 못 말릴 때 살짝 올라. 아, 그리고 산란 때. 그때만 육지로 올라오고 나머지 안 올라옵니다. 오, 오, 가라, 가라, 가라. 아, 얘 너무 귀엽다, 얘는. 아유, 얘 너무 귀엽다. 얘 이렇게 배 잡아도 물어요? 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뒤를. 어, 야, 야, 가. 우와, 저기 발 걸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집 나가기 싫은 사람 같아. 이야,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어머니.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와, 여러분, 이게 자라입니다, 자라. 엄청나죠? 오, 오, 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자연산 자라입니다. 요 정도면 지금 1kg 나가죠? 나갑니다. 이 보시면은, 이가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에요. 치약력이 장난 아닐 수밖에 없어요. 안에 이게 엄청나, 오! 아, 안 싫어하네. 상마 이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얘는 약간, 오, 역시, 엄청 쳐다보고 있어. 무섭죠? 얘 목이 엄청 길죠? 오, 물라고 하는 거 봐.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자라. 눈 깔아라. 안 진다. 토이 새끼야. 자, 여러분, 자연산 자라는 보호해야 됩니다. 절대 자, 어, 야, 야. 야, 보호하기 싫잖아, 이씨. 이거 알아서 한번 가봐. 어이구, 어유, 엄청 빨리 가네. 자, 여러분, 다음 강만 바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있을 겁니다. 제발. 그리고 참깨. 자, 이 참깨는 금지체장이 갑장이 위 옆으로 다 5cm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한 2배 정도 빵은 커야 이제 먹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아유, 이거 어부님이 참 죽이는 걸 좋아하는데. 참깨탕 만들어야 되는데. 그물엔 들어오지 마라. 저 멀리 꺼져. 자, 마지막 강망. 오, 발 보여. 어디요? 어디요? 발 보여요, 강깨. 있어요? 오, 크다, 크다. 아까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발. 올해 최고의 드립이었습니다. 발 보여요, 발. 발이 보여요. 우와, 자라가 그만한 것 같아요. 순남 같지 않아? 에? 맞네? 이거 루츠의 꼴이에요? 힘이 장난 아닌데? 아,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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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씹지 마, 야. 그거 어부님 거야, 돌고기 그거. 여러분, 우와, 이것도 엄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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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지 마. 와,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크기가 진짜 손바닥보다 큽니다. 얘네 근데 자라가 성격이 하나같이 똑같나 봐요. 엄청 싸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 말랑말랑. 오, 어, 왜, 이게 벌려서.
방생하도록 할게요. 어, 예, 근데 여기에 돌기가 있네. 아유, 징그러워. 꺼져. 동사리 보세요. 우와, 나 처음 봐요. 이만한 거. 외래종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 동사리가 전 이 정도 크기 보셨어요? 이거보다 큰 것도 봤어요. 아, 진짜요? 얘네가 엄청 커지는구나. 이거보다 한 빵이 이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우와. 여러분, 동사리 지금 요만한 것도 사실 이게 엄청난 사이즈거든요. 민물악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는데 성격도 싸놨고 얘네들이 사냥하는 습성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 팍 이렇게 먹는 습성이라 악우랑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얘 먹어야죠. 그렇죠. 들어가라. 자, 이제 강망 다 봤고 마지막으로 통발 다섯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요 자라가 저런 데 올라가서 흙을 판 다음에 안에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어, 분명히 촬영 전에는 온 것 같다고 했었는데. 아니, 좀 거짓말 같아요. 진짜 운 좋으면은 여기서 자라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건 봤어요. 어, 진짜요? 그것도 자연산이죠? 자연산. 양식 아니죠? 자라 튀김 같은 거 혹시 뭐. 자, 통발 거들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저게 뭐냐면 이 닷으로 던져가지고 통발을 찾는 겁니다. 통발 내비게이션이죠. 비장 비장. 여기 아니에요. 제가 포인트를 알긴 아는데 이 물 색깔이 또 물이 진짜 탁하다. 밑바 까는 거예요. 지금 모내기 한다 그래가지고 흙탕물이 아무튼 멘트를 못 치겠네. 자, 어때요? 아, 초보 오브 느낌이 나는데요. 5년 차인데. 어, 멋있어요. 잘하죠. 표정 한번 살려주세요. 자, 자. 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야, 이거 어디 갔지? 어? 어. 자, 과연 아니에요? 어, 큰일났네. 어, 다시 해야 되나? 오, 오케이. 야, 오늘 좀 길었습니다. 보통 한 두 번 내로 끝내거든요. 오늘 초보 오브 조심 찾기 열심히 해야지. 밑에서 촬영하시는 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저, 어, 뭐야 뭐야 또.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요? 빵꾸 났나? 포인트가 안 좋긴 했어. 아니, 저는 괜찮은데 어부님 이제 하실 거를 좀 잡아야 엄마가 표정이 안 좋을 거. 어머니한테 혼나시겠네. 자, 다음 통발. 이것도 없어요? 왜 이래? 야, 너 이 정도 처음 봐요, 어부니. 다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포인트에다가. 네. 오, 장어야, 장어. 오, 장어다, 장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갑자기요? 야, 색깔 뭐야. 이 정도면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얘는 꼬리가 힘이 좋아서. 네. 비가 올 때는 옛말에 진짜 이 꼬리로 하늘을 탄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지, 진짜 그 정도예요? 거짓말 아니고요. 같이 나왔어요. 우와, 이거 아가리 보세요, 여러분. 공격성이 장난 아니에요. 그죠? 얘 장난 아니죠? 네. 와, 사이즈 괜찮다. 킵 사이즈죠? 네. 아. 이제 웃으시네. 오, 깜짝이야. 뭐야, 왜, 왜요? 아, 자라, 자라. 어디요? 자라, 오, 야! 발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 또 나왔습니다, 또. 여기 진짜 홈에 넣으니까, 오! 우와, 꺼져! 오, 씨. 오, 씨, 뱀 아니야? 저 저렇게 해서 물린 적은 막, 물릴, 물, 물, 아, 예. 아, 진정하세요. 물려본, 물릴. 장어 잡고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장어 고마워. 어, 옛날에 이런 거 터시다가도 막 물에 빠지시고 이랬는데 고수 어부가 되셔가지고 근데 한 마리도 없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그래도 먹을만한 굉장히 좋은 장어 나왔으니까 다행이고, 자라도 자연산 자라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양식 자라를 요리를 해가지고 은혜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그 저번에 한번 용봉탕 해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한 거는 자라 매운탕은 없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이, 그리고 괜찮으면 또 세청 가든에 저 특허권 내가지고. 어이, 네, 제 이름 저 한 1만 주시고 빵매운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양식자라입니다. 가든 지 한 며칠 됐죠? 3일 됐어요. 죽었긴. 죽었겠지. 저번에도 한 3일 됐었는데 살아있었잖아요. 그쵸. 아, 살아있다. 아, 3일 동안 냉장고에 있었는데 살아있습니다. 얘네 생물력이 끝내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식자라는 법적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몇 킬로예요? 1킬로 짜리라고 했거든요. 사계 같죠? 네. 자, 여러분, 요 자라를 이제 손질해야 되는데 자라 손질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냐면 목을 쳐야 돼요. 피를 빼야 되기 때문에. 오, 어떡해. 은혜야, 너 너무 겁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뒤집으려고 목을 빼거든요. 그때 목을 딱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빼서 먹으면은 잠을 못 잔대요. 너 근데 내가 자라 피 먹으면 뽀뽀 안 할 거지? 왜 먹어? 걱정하지 마, 안 먹어. 자, 그러면 바로 손질 가시죠. 가시죠. 가자. 야, 너 언제 한번 날아보겠니? 오늘도 긴장이 되네. 아이고, 미안하다. 튈 수도 있어요? 네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와. 끝났어요. 와,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감아놔야 돼요. 여기서 피를 좀 빼야 요리를 했을 때 잡내도 많이 없어지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음식입니다. 원래 이렇게 몸보신으로 용봉탕 많이 해먹고. 식당도 있어요? 양식장도 많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잔인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산 절대 아니고 양식이에요. 아까 택배 상자 보셨죠? 혹시 그 택배 거기에 주소가 노출되어 있을 텐데. 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세청 가던 데 있어가지고요. 찾아주세요. 은혜야 다 했다 일로 와. 어딨어? 지금 저기 자랑 목 들고 지금 가고 계셔. 나 이제 와. 잔인한 거 없어. 있잖아 몸통. 몸통은 있지. 지금 피 빼고 있으니까 그거 괜찮아질 거야. 그 냄새가 원래 이런. 아무 냄새 안 나. 냄새 나요? 닭똥 냄새요? 아, 아. 자란 냄새 아니야. 한번 봐봐 은혜야. 안 문다니까 왜 뭐래. 어머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은혜한테. 진흙이요? 리빨래키라 할 때.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피를 다 뺀 자란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얘진 게 생기거든요. 그거를 또 벗겨줘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줘야 됩니다. 파이어 해주시나요 혹시? 파이 아! 아! 아프신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이제 물을 끓일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아니 저 위에 떠있는 자라 봐봐. 봤어? 아니 죽었어요. 어머니 자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은혜한테. 남자들이란. 아 제가. 오 조심하세요. 아, 와. 아, 다 젖었다 양말. 피 물들었네요. 발가락 양말이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미리 사둘 걸. 아 요 정도면은 살짝 네. 넣어도 되거든요. 너무 팔팔 끓으면은 바로 문드러지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넣으면은 겉에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저 껍데기가 저렇게 일어납니다. 오. 오. 너 진짜 순수한 척 하지 마. 자 여러분 요 비늘을 뭔가 재밌어요. 오 쉣. 오 예스. 으아 이거 달라붙네.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재질이 엄청 달라붙는 약간 아스테이지 같은 재질인데요. 제가 껍질을 하나하나 다 벗겨주고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얼른 와서 같이 하자. 재밌어요. 어머니 한번 들어주세요. 살아있어. 잘... 어 빠졌다. 야. 어 뭐야. 여기요. 배도 있어요? 아 이거 노란색 이게 완전 다 그거네. 뭐야 더 말끔해지는데? 저번에는 이거 없었잖아요. 그냥 처먹었나봐요. 어쩐지 냄새가 나는 약간 누린내 났었거든요. 오. 오. 아 발톱이 빠지는구나. 네. 좀 재밌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좋아하네. 은혜 표정 개썩었습니다 여러분. 나 어부님 나눠. 이렇게 먹는 거구나. 어부님 그만하. 아 그래요? 아, 그래. 좀 재밌네. 아 무서워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자 이제 뚜껑을 따가지고 내장을 또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1년 만에서 까먹었어. 오 예예. 오 쑥쑥 따지네요 생각보다. 생각났어요. 개 무서워. 왜? 왜? 무서워 여기 이상한 산장 같아. 사람이 나 먹는 거예요. 그래 용봉탕 이거 얼마나 인기 많은데. 어른들이 먹잖아. 우리 어른이야? 저걸 먹어야 진정 어른이 되는 건가? 오늘 어른 돼볼래? 아니. 자 라인을 따라가지고 등껍질을 쭉 따주면은 안에 내장이랑 다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이랑. 여기가 조금 어렵네. 안 돼. 어 무서워. 나 이코 뺐어. 자 여러분 이렇게 자라 뚜껑이 열렸는데 은혜 손 가리고 있어 지금. 자체 보장이 그 성운이 편하게 너 그렇게 해라 은혜야. 내장은 다 제거할까요? 네. 저 현타 오셨나요? 네 이런 걸 좋아하네. 자 그래서 저기 있는 저 껍데기는 버릴게요. 이게 다 살이에요. 아, 이게 다 살이에요? 네. 이거 기름인가 봐요. 지방이네. 네. 이런 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어 깜짝이야 바로 드시는 줄 알았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푹 고아가지고 자라를 넣은 용봉 매운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급수라서 이렇게 먹어도 돼요. 그 전에 어머니 혹시 워터야 가능한가요? 워터야. 야 너 왜 좋아해? 오랜만에 원조 한번 보여줘라. 싫어. 한번 보여줘. 자 물 튼다 은혜야. 하나 아. 둘 셋. 워터야. 구슬동자처럼 팔 왜 뒤로 가. 이거 봐 깽 안 하시잖아. 아 죄송합니다. 다신 안 와. 부풀이야. 싫어 이건 무서워가지고. 아 알겠어 그럼 부풀이야. 어부님이 대신 해줄 거야. 부풀이야. 무서워. 이거를 물 끓으면 이제 잘아 넣으면 될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자 끓일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어부님 냄새 어때요? 냄새 냄새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아 무슨... 왜 먹었어. 어부님 먹었어? 어, 저 먹었어요. 애기랑 노는 거 같아요. 어머니 너 되게 좋아한다. 은혜가 또 애기 패티시 거거든요. 애기처럼 행동하는 거 좋아하고. 아니야. 아 맞잖아. 내가 누워서 발 동동거리면 좋아하잖아. 그 병 같아서. 냄새 맡아보세요. 아 어때요? 약간 생선비리 내나요? 물에 있어서 그런가? 민물에 있어서 그런 거 같아. 아 약간 생선 하수구 냄새 나. 아 왜 이래? 아... 근데 민물 생선보다 약간 바다 생선비리 는 어 뭐야 드신다 지금. 냄새에 중독됐어. 네 이런 거 좋아하네. 겉에 있는 게 완전 콜라겐 덩어리라고 합니다. 저번에 먹어보니까 엄청 기름지더라고요. 맞아요. 은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왜 보여줘요? 여기야. 여기를 보여줘야 그래도. 네. 매너 매너. 다시 안 올 거야 한탕아? 아 뜨거. 어 조심하세요. 조심. 방금 되게 소녀였어요. 아 뜨거. 해병대 만기 전역 출신 맞으시죠? 맞습니다. 이제 물이 팔팔 끓었으면. 아직 너무 성급하게 기다려봐.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었으면 자라래끼 바로 입자. 요새 콜라보로 하거든요 이렇게 은혜랑. 어, 아 은혜가 잘 해주더라고요. 넣을게요. 어, 안 뜨거우세요? 안 뜨거워요.
우와! 어때 퍼포먼스? 은혜가 제일 싫어하는 퍼포먼스. 어때? 진짜. 진짜. 자라 입자야. 와, 방생한 것 같다. 잘 자라라. 자라 이렇게 한번 푹 끓여야 되죠? 네, 여기서 아 맞다. 자, 여기 마늘이랑 이게 생강이죠? 네, 생강이야. 이런 걸 넣어가지고 자라 특유의 잡내를 많이 없애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라 위에 딱 얹을게요. 어. 자,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술을 넣어줘야 됩니다. 어. 자, 요 술도 또 잡내를 없애주는데 한몫하기 때문에 술도 한번 넣어줄게요. 역시 롱롱롱 아니시구만. 야, 봤어? 뭐예요? 앙롱. 자, 술 넣어주고 일단 한번 푹 고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탕왕 청녀부님의 어머니의 야채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곰곰해야 돼. 항상 나 혼자 곰곰이었거든. 아, 싫어. 아까 어머니 나 뭐, 믿으셨어. 뭐라고 하셨네. 아까 저기서 둘이 대화했거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예요. 우선 습관 먼저 뜯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있잖아요. 네. 여기다 똑 부러뜨리면 돼요. 부러뜨려요? 뽑지 말고? 뽑지 부러뜨려야 돼. 어, 뜯었어요? 엄마! 저는 그냥 뿌리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치사한 분인지 몰랐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사죄 인사 한마디 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거 그냥 들풀인 줄 알았어요. 나 아, 가자. 요 정도면 되죠? 요 정도면 되죠? 상추 네. 뜯어야 되잖아. 야, 이거 봐라. 대충 씻어요? 네. 어차피 저희가 먹은 거니까 바꿔드릴게요. 비밀로 해주시는 거예요. 유튜브 보세요, 어머니? 제 것만 봐요. 이번 거는 제 것도 한번 보시라고. 아유, 주소만 딱 누르면 나오게끔. 너는 아니, 이제 큰일 났다. 언니 둘이 시켰잖아. 자, 여러분 지금 물 팔팔 끓거든요. 오, 야. 어휴, 제대로네. 뭐가 제대로인 거죠? 저기 등 봐봐. 살 제대로 익었잖아. 저게 네. 살이야? 이거 다 살이야. 이게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다리. 우와. 네. 오우. 자, 여러분, 매운탕 향이야. 또 한탕각 천연어복 매운탕 키트 있거든요. 아, 거기 매운탕 기가 막히죠? 덕분에 쏘가리 매운탕 아주 불티나게 팔려. 아, 진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계좌 보낼게요. 이번에는 잡고 계세요. 야, 이거 맛이 어떨까? 솔직히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국물이 빨가면은 냄새가 들라거든요. 사실 냄새만 안 나면은 고기의 질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번에 먹어봤을 때 양념장이 맛있을 것 같아. 양념장이 기가 막혀. 국물을 이따 한번 먹어봐. 아, 싫어. 국물은 괜찮아요. 그렇죠. 어머니 좀만 더. 제가 말 안 들어요. 드셔보실래요? 욕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넣고. 저희 숟갓 어딨죠? 아, 맞다. 훔친 거 있잖아, 은혜야, 너. 아니야, 이거 뽑은 거야? 와, 와, 맛있겠지? 아니, 그냥 예뻐가지고. 자, 그리고 로추. 다다다. 넣어버섯 이런 거 안 하냐? 매긴다. 왜 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넣어버섯? 와, 이거 세졌네. 자, 여러분, 지금 다 된 거 같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우, 우와, 이거 냄새 봐. 어때요, 은혜야? 냄새 안 나, 거기? 어. 일로 와서 냄새 맡아봐. 싫어. 아니, 진짜 기가 왜 이렇게 나니까. 입맛 왜 이렇게 삐뚤었어, 오늘? 우와, 씨. 이게 여러분, 다 된 자라 매운탕입니다. 백숙 대신에 이렇게 매운탕에 닭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닭도리탕 먹죠? 그쵸.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로 세팅해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라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한탕강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물 먼저 먹어볼까요? 네. 자, 국물 요거 싹 떠가지고 어버님 또 새로운 유행어 하나 있다. 은혜야. 나 추배를 너 추룩추룩 먹엉먹엉. 자, 먹어볼게요. 추배. 괜찮은데? 오, 되게 진한데 맛이? 오, 진해 진해. 와, 아니 괜찮은데? 이게 자라를 끓였던 그 육수 그대로 쭉 간 거거든요. 자라 육수 베이스에 매운탕 소스를 넣은 겁니다. 네. 통내 이런 거 잡내 아무것도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오, 맛있는데? 네. 표정이 안 좋네. 아니, 먹을 때마다 자라가 생각나. 와, 아까 칼로 막 쑤시고 피 나고 해도 그냥 나 좋아하네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이게 아, 좀 미안하네. 미나리 먼저 먹어볼까요? 미나리를 왜 먹어? 아니, 그냥 임마, 이 자식아. 쑥갓. 너가 뿌린 쑥갓 한번 먹어보자. 초배. 네가 뿌려서 그런지 맛있다. 어, 맛있어. 자라 먹어볼까요? 네. 오, 씨. 이거 그대로 뜯으실 거예요, 입으로? 네. 어머님 먼저 드셔보세요. 저 괜히 어부님 먼저. 어, 근데 살이. 오, 살이 야들야들하네. 약간 수육 같은데? 어때? 우와. 오. 맛있어. 맛있어요? 네. 영국탕보다 맛있어요? 그거 맛있어. 어, 진짜로? 닭다리 안에 있는 그 허벅지 살 있죠? 아, 진짜요? 네. 은혜가 어떻게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은혜가. 다행히 카메라를 가려서. 자, 여러분, 요 살 있죠? 자,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먹어! 야, 닭인데? 그쵸. 어, 진짜 닭이에요, 그냥. 네, 닭 좋아하시죠? 어, 너 닭 좋아하냐, 여친? 나 닭 되게 싫어해. 아,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급하게 말하셨어. 어, 진짜 닭인데? 나 잡고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사실 손질하거나 할 때 약간 거부감이 있긴 한데 지금은 맞아요. 거부감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닭을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네, 닭이야. 닭. 이건 닭이다. 닭이다, 닭이다. 꼬꼬. 꼬꼬는 좀. 자, 먹어볼게요. 초배를. 야, 진짜.
야, 닭 말고 여러분 오리 같습니다. 닭보다 부드러워요. 오, 진짜 맛있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나?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닭보다 더 연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약간 살결은 뉴트리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생선 이런 느낌이 아예 아니고 찐득한 육고기? 그런 느낌이에요. 딱이야. 거의 뭐 ASMR 찍으시는데? 여기 안에 동글동글하게 살이 있어요. 아, 이거 맛있어요. 그게 맛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잡고 뜯어도 살이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유 말. 오 예. 자주 먹어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먹어봐야겠다. 중국 당면. 중국 면치기 해볼까요? 괜히 말했다. 네 이게 되게 먹는 게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느낌이. 밥만 먹을까요? 네. 먹어볼게요. 튜베르. 먹엉 먹엉. 맛있죠? 전보다 훨씬 나요. 전보다 훨씬 나요. 전에는 여기서 약간 잡내 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아무래도 매운 소스를 넣어가지고 훨씬 더 괜찮나 보다. 잡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아무 맛 안 나는 당면을 먹는 그런 느낌. 네.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 덩어리래요. 콜레스테롤? 콜랑해 콜랑해. 진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봉탕 먹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죠. 오늘 넌 아주 그냥 야. 푹 자게 만들어줬어. 내가 효과 없다는 걸 알려줘야겠고. 진짜 어부님 엄청 좋아하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부님 이거 노란색 이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한번? 저 노란 거를 안 좋아해요. 제 노란색 지방 같은데 같이 그럼 이거 마무리로 먹고 끝냅시다. 어때요? 네. 괜찮죠? 네. 괜찮죠? 추베르? 먹엉먹엉! 으아! 저 안 먹었어요. 아, 뭐야,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야, 영상 끝내요, 내가.